좋은 아침입니다.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병인 날입니다. 예, 붉은 호랑이가 나타났네요. 자, 호랑이는 날은 뭡니까? 오늘 개띠를 만나도 좋고, 돼지띠 만나도 좋고, 말띠를 만나도 좋죠. 근데 오늘은 닭띠 만나도 안 좋고, 소띠 만나도 안 좋고, 원숭이띠를 만나도 안 좋습니다. 자, 오늘 붉은색 옷을 입고, 2자, 7자를 쓰시고, 남쪽으로 가시면 좋겠죠. 자, 병화는 신금을 좋아합니다. 이래서 병신합수라 그럽니다.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의 신축일을 좋아하고요. 이분들 심성이 아주 그저 온화하고 원만한 그런 사람들이고 명랑하고 예의가 아주 바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병화는 임수를 싫어하죠. 병임충입니다. 그죠? 임인, 임진, 이모, 임신, 임술, 임자일을 싫어합니다. 자, 이분들 직업이 약사, 교수, 의사, 여행업, 강사, 각 체인을 운영이 상당히 좋고요. 또 운수업도 좋죠. 자, 이분들의 건강은 혈압, 심장,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어부증, 어쩌증, 외도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오늘 불타는 금요일 또 띠별 운세 들어가 봅니다. 자, 금요일 띠별 운세. 자, 쥐띠부터 볼까요? 쥐띠. 쥐띠부터 보겠습니다. 쥐띠가 오늘 생각이 좀 많아지는 날이네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구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보내면서 예, 과거도 돌아보고 현재도 생각해보고 미래도 한번 이렇게 예, 짚어보는 계획을 짜보는 그런 날을 예, 쉬어가는 날을 해보십시오. 자, 소띠 볼까요? 소띠는 아주 그죠? 오늘 아이고 원진이 들어왔는데도 좋네요. 그죠? 그래도 뭡니까? 저 밤에 어떤 섹시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연애운 좋고 결혼은 매매, 성사, 이사, 학업 이런 거 좋은데 약간의 구설수는 오늘 좀 조심하시고 사고 낙상을 좀 조심하십시오. 자, 범띠가 범날을 맞았네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오늘 약간 구설수, 그죠? 약간 꼬임이 있답니다.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네, 낯선 사람을 좀 경계하시고요. 그러나 사업은 매매, 성사, 이사, 금전 이런 것도 다 좋고 건강, 아파트, 청약 다 좋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도 대박이네요. 오늘 그저 최고의 날이 그저 뜨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연애운, 결혼운, 매매, 성사, 이사, 학업, 금전, 승진, 그죠? 아파트, 청약, 여행, 뭐 수술 다 좋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도 생각이 많아지는데 수군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저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네요. 그래서 용띠는 또 오늘 만사 형통입니다. 자, 역마살 뱀띠 봅시다. 뱀띠 그죠? 아, 오늘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돼서 시집장가를 가게 되네요. 그래서 결혼은 매매운, 성사운, 연애운 아주 좋고 승진, 학업, 아파트 청약 다 좋고 수술 그죠? 다 아주 좋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도 오늘 수군 사업이 이루어지네. 그죠? 모든 일이 그죠?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쯤. 그래서 오늘은 만사가 형통이 되는 그런 날이고요. 예, 안 풀렸던 모든 일이 많이 풀려나가는 예,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도 오늘 돈 많은 누비야를 만나는 그런 날이, 그죠? 그죠? 복부인을 만나는 날에서 연애운, 결혼운, 매매, 성사, 이사, 학업, 금전, 그죠? 여행 아주 좋고, 아파트 청약도 좋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도 오늘 역마살인데, 그죠? 한명 헤어지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데, 운명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연애운 좋고, 매매, 성사, 이사, 금전, 학업, 그죠? 아주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도 좋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도 자주 그죠? 오늘 약간의 그죠? 운진세 또 운진이 들어서 꼬이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오늘 우울한 거 그죠? 오늘 사람 시비 구설 아, 좀 다각도로 좀 조심하시는 그런 날 되십시오.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 오늘 만사 형통이네 그죠? 연하의 남자 운을 만나서 그죠? 연애운이 좋고 결혼운 매매 성사 이사 하고 금전 하고 뭡니까? 수술 아파트 청약 다 좋습니다. 자, 돼지 띠는 육합입니다. 육합. 그죠? 역시 오늘 좋은 소개팅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좋은 남녀를 만나고, 연애운, 매매, 성사, 이사, 금전, 학업, 결혼. 예, 아주 수술, 아파트, 청약 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